이번에는 제가 조금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조금 기간이 조금 되셨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개인 채널이 시작하신 지 조금 되셨는데 솔직히 궁금한 건 유튜브 그 후에 시작을 한 후에 반응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있었던 일들이나 올해 신축년에 1월에 조금 일이 엄청 많았어 내가. 그랬는데 그때 내가 이제 어떤 분하고 예약 손님으로 내가 이제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일을 하면서 엄청 힘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컨디션이 안 돌아왔어 내가.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은 이만해서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상담을 며칠만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? 라고 내가 이렇게 문자를 넣으니 그러면 이제 언제는 어떠냐고 물어서 그러면은 그때쯤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합시다 했는데 엄청 감사하더라고. 그렇지 않아 그지? 그래서 이분을 무료로 봐줬어 내가. 엄청 고마웠어. 왜 그러냐면은 시간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 우리가 못 지킨 거잖아. 그 상대방이 못 지킨 게 아니라.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이제 무료로 해줬어. 무료로 해줬는데 그 손님이 딱 그 다음날 오렌지하고 과일을 이렇게 사가지고 문 앞에다가 놓고 간 거야. 사람들이 있어서 안에는 못 들어오고 문 앞에다가 놓고 가시고 문자를 넣어주신 거야.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지? 그렇죠.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악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있겠지. 저 사람 공짜로 봐주겠다. 그렇지. 바로 공짜로 봐주겠다. 근데 아무나 안 봐주지. 그렇죠. 어쨌든 간에 선생님도 실력님을 모시는 지금 무당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간절하고 정말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를 알고 계시잖아요. 알지. 그렇죠. 알지. 그런 분들 그런 좀 피해도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.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지금도 찍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연락이 오잖아. 선생님 저기 혹시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쯤 시간 괜찮으십니까? 라고 문의가 와.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뭐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그날 내가 다 이렇게 스케줄 해놓잖아.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스케줄하고 다 이렇게 했어도 그분들이 부득이하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. 그렇잖아 그지? 사람이 살다 보면. 근데 문자 한 통도 없는 사람들, 신전부터 문자 한 통도 없는 사람들, 딱 그 다음에 문자를 해도 문자를 씹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. 신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미리 약속을 해놓잖아. 그러면 사람들이 스케줄이 뭐 그분들도 갑자기 뭐 일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어. 그럴 시에는 문자라도 한 통 미리 해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감사한데 항상 그런 말을 해. 혹시 못 오시면 문자라도 한 통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위치까지 물어보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문자 한 통도 없고 문자를 해도 씹어. 에티켓이 아니잖아. No. 그건 아니잖아 사람들이. 그렇죠. 안 올 수도 있어 사람이. 일이 있으니까 못 올 수도 있잖아. 그러면 문자 한 통 해달라는 거야. 문자 한 통. 근데 문자 한 통도 없고 우리가 문자를 해도 문자를 씹어. 뭔 사람들이 그래요? 그렇죠. 그건 아니지. 제가 봐도 솔직히 되게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정직하시고 올바르시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선생님 본인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손님한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또 맞는 부분도 맞고 그리고 느낌도 있어.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혹시 저기 상담 가능하세요?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안 올 거면서 이게 먼저 올 때도 있어 우리가. 그런데 그래도 미리 연락이 온 거니까 미리 약속은 해놔. 근데 느낌이란 게 있어 아침에. 아 오늘 안 오겠다 이 손님. 근데 영락 없어 안 와. 그래도 사람이 문자나 한 통 해줘야지 그지? 그렇잖아. 무당을 우습게 보면 안 되지. 꼭 연락을 통해서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야지. 못 지킬 시에는 문자라도 하라 이거요. 알겠습니다. 아니 신년부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냐고 나한테.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네. 감사합니다.